아, 그거 성성진 씨가 한번 그래, 보도록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엘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이 바르셀로나 그리고 남창희가 엘클라시코에 우리들 레알 마드리드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해설위원. 네, 이제부터 그 진짜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골랐습니다. 네. 많은 위닝 유저분들이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만 선호를 하는데 네.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위닝을 재미없게 하시는 분들이 레알 마드리드를 고른다고 저는 예. 과감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 위닝의 그 수 한 40개가 넘는 팀이 있는데 굳이 이기려고만 위닝을 하다 보면 레알을 네.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닝을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바르나 뭐 맨시티나 고르실 것 같아서 네. 네, 레알 마드리드 하시는 분들은 전술적으로 조금 약하신 분들이 고르는 게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아이패드를 가운데 둘까요? 이렇게? 예. 예. 나 고정인 줄 알았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남창희 씨가 레알 마드리드고요. 예, 그렇습니다. 남창희 씨가 레알 마드리드고 홍성진 씨가 이제 바르셀로나인데 홍성진의 바르셀로나는 우리가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홍성진의 바르셀로나는 뭐 굳이 말하자면 네, 약간 진짜로 이 친구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잔패스를 진짜 바르셀로나처럼 하는 친구입니다. 아 정말 리얼 티키타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모 버튼이랑 그 R3 버튼 눌러서 수비하지 않는 이상은 네네. 그냥 X 버튼만 눌러서는 도저히 뺏을 수가 없어요. 한 40분 내내 못 뺏어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수비할 때 정말 그 패스키를 잘 알아두지 않는 이상은 홍성진 네네. 선수가 네네. 그냥 가지고 놉니다. 자 경기 네. 세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에 바르셀로나가 홍성진 오른쪽에 레알 마드리드가 우리 남창희 씨가 되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홍성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제 메시가 있고요. 네. 왼쪽에 네이마르 그리고 네. 최전방에 산체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네. 오른쪽에 메시가 있다는 얘기는 메시가 오른쪽으로 치고 가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접근해서 왼발로 감아찬다는 그렇죠, 알투슛을 그렇죠. 쓰기 위한 네. 무관이고요. 그리고 그걸 감아찼을 때 맞고 나왔을 때 산체스나 네이마르처럼 빠른 선수들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렇지. 주워. 네. 근데 한 번에 주워 먹진 않아요. 어 왜요? 꼭 패스를 몇 번 돌려요. 아~ 그게 핸디캡이자 저 친구의 장점이죠. 그렇군요. 네. 자 반면에 남창희 씨는 지금 포메이션을 보니까 말이죠. 호날두가 최전방입니다. 네 그렇죠. 아, 저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 닭공인데요. 네, 예, 닭공이죠. 네. 이스코나 모드리치의 그 패싱 능력을 활용해서 네. 호날두한테 R3 버튼 없이 그냥 수로 찔러주는 거. 아~ 요게 이제 요즘 많이 선호하는 네. 현대 축구의 네. 흐름입니다. 주목해볼 게 이제 벤제마. 네.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 벤제마가 없다라는 건 또 골게터를 뺐다라는 건데 얼만큼 예. 레알 마드리드를 모른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아, 자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벤제마? 누구신지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태양인 벤제마. 네. 자 그리고 바로 옆에서는 우리 개그맨 김가치 씨와 배우 김종욱 씨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소리 좀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예, 소리 들어야죠. 예. 네. 일시 정지해 주시면 소리 키워드리고 샷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정지 잠시만 해주시고요. 경기 시간은 10분입니다. 요즘 현실에서는 디마리아가 그 센터 미드필더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이건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종하는 내가 감독의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오른쪽 미드필더에 벤자마를 추천하는데 네. 남창희 역시 2011년 유저답습니다. 네. 2012년 11년입니다. 11이나 12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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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르죠. 13과도 너무나도 다르고요. 네. 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홍성진 선수가 남창희 선수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위닝처럼 이렇게 상대성 있는 경기가 또 없기 때문에 없죠. 예, 네. 요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의외로 홍성진이 항상 해오던 걸 남창희가 역으로 꺾어서 역전할 수도 있는. 어, 그럼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쉽게 말해서 김경진이가 효드르한테 칼 쓰지 않는 이상 못 이기죠. 뭔지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총 쏘거나 하면 이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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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은 답이 없어요. 아, 우리 갓현미. 최근에 네. 조현민 씨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몇 번 이렇게 털어줬더니 DC 인사이드의 조현민은 사비 알론서다. 어떤 토크의 어떤 중원의 어떤 플레이를 하는 네. 메이커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연장전 있고요. PK 온입니다. 네, 연장전 PK까지 끝내야 됩니다.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나 칭찬 중이었는데 말을 걸었어. 자, 그리고 우리 개그맨 김가치 씨와 김종욱 씨의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와 누구죠? 맨시티를 골랐어요. 우리 김종욱 씨는 맨시티입니다. 맨시티야. 맨시티. 만스로 화이팅. 만스로 화이팅. 좋았습니다. 저쪽도 맨시티랑 레알이죠. 좋습니다. 예. 아, 이제 포메이션을 좀 보고 싶은데 일단은 비공개라서 좋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공개 방송에 집중. 자, 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운드 세팅 때문에 잠시 지연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오늘 바로 우승자가 나온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목요일 밤을 저희 아프리카 TV 올스타 위닝 토너먼트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또 아프리카 TV 측에서 저희를 또 스폰을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연예인분들 모시고 상금까지 걸고 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지금 소통하는 방송 최군TV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맞지 맞지. 소통하는 방송 최군TV입니다. 맞지 맞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선 저는 참고로 말이죠. 이제 황재성 씨와 붙게 됐는데 네. 저는 이제 광탈 예상하고요. 아. 네, 오늘 캐스터의 어떤 임무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성 씨 진짜 네. 살수예요 살수. 아. 그 친구. 눈빛 보세요. 살수요 그냥 R3 대각선에서 R3를 쏘로 찔러주면 예 골키퍼랑 그냥 맞다이.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골키퍼랑 예. 1대1 찬스 많이 예.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잠시 뒤에 10시가 되면 우리 또 개그맨 윤종수 씨께서 오게 되는데 예. 윤종수 씨는 이번 대회 또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될까요? 아, 윤종수 씨께서는 이제 고전 방식을 좀 네. 세이브 축구를 그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세이브 축구를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예. 누가 됐든 갖고 올라가서 센터링 예, 이은 헤딩. 근데 요즘에 최근에 엊그저께 윤종수 씨네 집에서 위닝을 해본 결과 네. 이제 페널티 박스에서 패스 한 번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몰고 와서 쏘는 스타일인데 한 번을 합니다. 장족의 발전이군요. 예, 그거 예, 여러분께 팁으로 드리자면 윤정규 씨랑 그거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성호 씨가 이제 좀 오고 계시는데 네. 정성호 씨가 그 위닝을 한참 연습할 때 이제 막 SNL 코리아가 시작됐거든요. 아, 그렇죠. 그 텀이 있었는데 그 텀을 위닝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씨 한번 실력도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호 씨는 이제 남 탓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 보는 맛도 재밌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전 16강 대지표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남창희, 홍성진, 이정수, H 김정우, 김가치, 최군, 황재성, 조현민, 홍동명, 그리고 유정승, 조혜욱, 정철규, 이기수, 정성호, 그리고 손톱의 때 마지막으로 윤정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정성호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아. 자, 손톱의 때 씨는 본명이 어떻게 되나요? 손톱의 때 씨는 진승민 씨요. 네. 자, 소리 좀 키셔도 됩니다. 그쪽으로. 자, 이쪽 소리 켜졌나요? 자, 켜졌나? 아, 지금 세팅이 됐군요. 네, 네, 들려요. 좋습니다. 네. 이제 세팅이 맞춰지고 있고 기왕이면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게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듣고 있군요. 아, 근데 이제 메인 여기 첫 번째 중에 아직도 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음악 때문에. 아, 음악 때문에. 소리 때문에. 아, 예. 네. 아, 자, 지금 레알 마드리드 보니까 말이죠. 바란 선수를 지금 산체스에게 데인마크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 맞겠다 이거죠? 네. 틀어 맞겠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자, 사이타마스타 디오가 2002 월드컵 때 했던 거 랜덤으로 돌리면 아무나 나올 때 하나 나오죠? 네, 가끔 네. 보면 울산 문수구장 나오고요. 네, 그거는, 네. 그거는 불법 아닌가요? 어떤 패치라고 표현해 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제1차 위닝 리그 우승자 홍성진 대 네. 처녀 출전 남창희의 네. 경기를 잠시 뒤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 지금 3,000명 돌파하고 계시고요. 네. 자, 왼쪽에 바르셀로나가 홍성진, 오른쪽에 남창희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엘클라시코 시작합니다. 자, 네이마르. 자, 배당은 0.9가 나왔네요, 홍성진 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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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엄청난 배당이네요. 네. 다니엘 알겠어, 레알 마드리드에서. 만원 걸면은 9,000원 받아요. 세금 떼고 9,000원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처음부터 빨리 시작되는데, 산체스에서부터 마지막. 카시아스, 그렇죠. 오케이, 카시아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죠. 페페를 산체스에게 또 데인마크를 시켰고 네. 최전방의 공격수를 또 잘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왔다. 자, 한 번에 빠르게 올라온다는 것이 다시 한번 차단당하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의 역습입니다. 네. 자, 아드리아노. 자, 예. 잘 보시면 알겠지만 홍성진 선수는 과감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지만 예. 차근하게 상대를 몰아서 그 사냥하듯이 그렇습니다. 하는 거니까 남창희 선수가 정신을 바싹 차려도 네. 예, 골을 먹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이 스코어 한 번에 열어주는데 오프사이드 아니에요. 오프사이드 아니에요. 대가 게임이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의 몸빵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피지컬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선수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예.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홍성진 흔들리나요? 자, 상대적으로 열세인 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고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수고요. 네. 자, 이제 메시를 이용하겠죠? 자, 산체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페페 자, 붙었지만 자, 산체스 먼저 공 잡고요. 자, 바로 안 올리네요. 바로 안 올려요. 장담합니다. 자, 그렇죠. 예. 네. 자, 제 말을 들었어요. 제 말을 들었어요. 제 말을 들었어요. 자, 남창희. 자, 우리 오늘 조현미 해설위원 때문에 많은 또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했냐? 아, 호날두! 홍성진! 이야! 정신 차려야죠! 다시 한번 호날두! 자, 남창희 선수의 이런 플레이 때문에 배당이 0.9가 나온 겁니다. 자, 네이마르. 자, 네이마르 공 잡았을 때. 네. 자, 송. 야, 특이하게도 송을 썼습니다. 원래 그 마스체라노나 부스케츠 써야 되는데 그렇죠. 송을 썼다는 얘기는 호날두를 몸대몸으로 맞겠다. 자, 이런 부분인데요. 자, 하지만 홍성진 선수도 한번 이렇게 얼굴 맞고 나면 정신 차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남창희 선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약간은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홍성진 선수 역시 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알수 있어요. 네. 자, 옵사이드 아닙니다. 옵사이드 아니다. 메쉬. 네, 자기 선수의 주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메쉬 선수 왼발인 걸 알고 자, 왼발을 띄울 수 있는 각으로 가고요. 사비. 자, 이니 보고요. 자, 이니 본 다음에 쪽쪽 올라오죠. 쪽쪽 올라오죠. 아, 오비예요. 오비예요. 자, 지금은 쪽에 올라올 때 사비 선수의 옵사이드 파울이었고요. 네. 자, 여기서 자 네모 눌러야 되는데 X 눌렀다가는 그냥 눈에 멍 들어요. 예. 네. 자, 페페. 자, 남창희 선수의 복병이네요. 아, 그래요? 오. 근데
몰라요. 진짜 그 뭐랄까 그2012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뭐랄까 직선적인. 자 빠지고 빠비 자 지금 아론 드리블이 길었기 때문에 아. 뒤에서 바란 선수가 대시를 했고 그렇죠. 트래핑이 길어지면서 슈팅 각도를 놓칩니다. 그렇습니다. 아 호날두 말씀드려. 자 부연이 차이다 이거. 야 그렇죠. 자 호날두 무서워. 야 호날두 무서워. 어 바란. 아 남창희 선수가 지금. 아 2010을 한 게 아닌데 2013을 꾸준히 한 스타일인데 왜냐면 수비하는 예. 위치 자체가 앞에 스킬에 따라서 R3로 커서를 옮겨놓고 수비하는 거 보면 예. 남창희 선수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게 자 산체스 뺀다는 아. 것이 세르지오 라모스 못 맞고 코너킥 챈스 첫 번째 코너킥 바르셀로나 올립니다. 자 키가 작은 선수다. 자 뿌연 자 순간적으로 수비세였던 뿌요리 올라와서 헤딩까지 해봤는데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네, 홍성기 선수는 아까 약칠 때 보셨다시피 그 헤딩 올라갈 선수를 뿌요리 아예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뿌요리 계속 헤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창희 선수가 복병이네요 이게. 네. 자, 오, 아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 들어갔을 때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진짜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사비. 아예 업이에요. 자 보시고. 자 사비 보고요. 알스리로 들어갑니다. 알스리로 들어가요. 자, 자 뒤쪽에 선수 이니에스타 대기하고 그렇죠. 있죠. 자 서로 갑니다. 자 목 조르러 갑니다. 목 조르러 갑니다. 하지만 자 레알 마드리드의 그 수비 기본 수비. 자 산체스. 아 산체스. 자 다시 한번 쪽에 들어오는 바르셀로나. 자 마치 케밥 고기 썰듯이 야금야금 예 썰어갑니다. 역시 홍성지 선수의 이 점유율 축구 정말 무섭네요. 아 정말 무섭습니다. 막고 있자면 너무나도 짜증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네. 스스로 제풀에 꺾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니에스타 빠르게 그렇죠. 들어오고요. 메시 골! 홍성진 첫 번째 선취 득점을 합니다. 네.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서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발로 네. 돌렸다면 레알 마드리드 기본 수비 능력 때문에 걸렸을 텐데 오른발로 침착하게 아, 때렸습니다. 오른발로 아, 정확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스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지금 김가치 김종욱 씨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되죠? 0대0이군요. 네. 어, 좋습니다. 자, 남창희 선수, 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후반전에 호날두 선수의 그 뭐랄까, 체력이, 아, 아 체력이 살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여를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홍성진 선수 이기고는 있지만 좀 호날두를 완벽하게 못 받고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예요. 깃발 올라갔어요.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예요. 네. 완벽합니다. 자, 지금 호날두 항의를 해보지만, 예. 호날두 선수, 네. 아, 남창희 호날두. 이 남날두네요. 예. 나쁘지 않아요. 예. 이 정도면 홍성희 선수도 집중을 조금만 못하더라도 호날두에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호날두라면 10분에 두 골까지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있는 네,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집중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사비. 자, 그리고 기본 그 미드필더진에서 싸움은 예, 최근에는 졌지만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선수도 굉장히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그걸 네.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창희 선수. 네, 이니에스타 위쪽으로 보내줍니다. 라모스. 그렇죠. 아 성급하게 달려가지 않아.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인데 지금 홍성진을 만났다고 저는 아까 제가 레알 마드리드를 골랐을 때 못한다고 했던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다니엘 알베스 앞쪽으로 옵사이드 아니고요. 빠져나가지만 자 베일이 빨리 나가야죠. 자 레알 나가야 됩니다. 아, 자 옵사이드 같은데 아닙니다. 옵사이드 완벽하게 들었고요. 네. 그리고 남창희 선수 침착하게. 침착하게. 와. 그렇죠. 아. 자 이거 역배예요. 역배요. 예. 역배요. 역배 역배. 자. 100원 넣으면 100원 걸으신 분들은 BM320 나옵니다. 아 나와요. 나와. 빨리 나와. 내가 V인을 확인해봤어. V인을 확인해봤어. V인을. 좋았습니다. 자 한 번에 빠르게 한번 연결하는데요. 저 옵사이드 아니지만 골키퍼 아. 카시아스가 빨랐습니다. 아. 자 이거 지금 전반전 이제 추가 시간 1분이고 거의 다 끝났고요. 1대1로 이렇게 끝났다면 오히려 심리적 압박은 전 우승자였던 홍성진에게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홍성 선수가 멘탈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아. 네,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 그래도 하지만 이게 후 1대1 와. 자 전반전 1대1로 종료가 됩니다. 아. 와. 자 시청자 수 많이 와. 또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자 아프리카 TV배 제2회 연예 올스타 토너먼트 여러분들 위닝 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반전 아, 남창, 시작합니다. 아 남창희 선수 인기랑 위닝은 비례한다는 속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부열적으로 아. 주면서 자 홍성진 선수 정신 차려야 돼요. 각성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다보면 또 홍성진 선수 야 노비입니다. 노비입니다. 자 메시 메시 서로 한 번쯤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홍성진 선수 알아들었냐?
자, 지금 홍성진 선수 다시 한번 메시에서부터 그렇죠, 시작하고 산체스. 자, 아 그리고 아, 아 가운데 수를 폈는데 아, 급했어요. 야, 지금 급했어요. 자, 라모스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자 호날두가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달이에요. 자, 호날두 쪽으로 들어오는데 피케 한 몸싸움 해주지만 피케 뒤쪽으로 다시 한번 발됐어요. 아 그리고 홍성진 선수랑 황재성 선수 그리고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셋이. 아, 스피드 2로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스피드 1은 네. 너무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템포에 안 맞는 자, 옵사이드 아니고요! 옵사이드 아니고요! 아, 지금! 아, 그래요! 산체스. 네.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걸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카시아스 골키퍼가 한 번은 좀 이렇게 슬라이딩이라든지 디펜스를 네.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뭐 골키퍼는 또 플레이어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R3 네, 누르고 이제 컷을 옮길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2012에 예. 없거든요. 그렇군요. 아. 13입니다. 네, 저 13입니다. 네, 자, 알고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대1로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홍성진입니다. 네. 홍성희 선수가 쓰러도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네. 썰어가는 것도 좋은데 남청희 선수는 그냥 한 번에 남자 아기야. 레알 마드리드 역습상에 최적화된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도 그게 반영이 됐다고 제가 코나미 사람한테 들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썰어가면은 위닝은 좀 답이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자, 한 번에 길게 옵사이드 라인을 뚫어서 온다는 것이 걸리고 네. 가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호날두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많이 활용하고 좌우에 있는 뭐 디마리아라든지 그렇죠. 베일은 좀 활용을 좀 안 하는 모습을 좀 보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베일도 수루 패스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발로도 굉장히 안쪽으로 감아서 수루 패스를 넣을 줄 압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베일도 이용한다면 훨씬 더 와, 진짜 또 뚫었어요. 로빙스로 와, 홍성진 대단하네요. 조금은 또 빨리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렇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함을 위해서. 자, 지금 김가치 선수가 배우 김종욱 씨에게 선취골을 벤제마의 선취골로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를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패스라는 게 롱패스도 좋지만 롱패스는 자, 한번 들어가면 대박이에요. 하지만 자, 가까이에 있는 선수한테 주는 게 축구의 기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일 맞죠? 베일이 오른발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고 피지컬로 치죠. 다시 이선에서 이스터 자, PK 아닌가요? PK 10번 못 봤어요. 못 본척했어요. 와, 남창이 잘하네요. 남창이 자, 네이마르 개인기. 개인기 좋습니다. 자, 이니에스타. 자, 주구요 이니에스타. 자, 2대1 패스 방금 들어갔고요. 네. 자, 이렇게 슬슬 이제 상대방의 그 조직력을 붕괴시키는 스타일이 홍성희 선수의 스타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1 패스 꾸준히 넣어주고요. R3 넣어주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현란하게 현혹시키는 스타일이 홍성진 작가 그렇습니다. 스타일이죠. 이기는 축구를 하는 게 홍성진 선수의 더 장점이고요. 네, 화려한 걸 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단기간의 패스를 하다 보면 정말 네. 그 플레이 자체가 화려하게 보이는 게 그렇죠. 홍성진 선수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니에스타 벌써 점유율 지금 60대 40 이상으로 가져가고 있는 홍성진이고요. 네. 자, 네이마르. 자, 네이마르. 자, 주제 넘게 올라왔어요. 푸열 들어가라고 해야죠. 자, R3로 들어가라고 해야죠. 자, 네이마르 해야죠, 올리지 않고 뒤쪽에 네. 송도 있고요. 네이마르 그렇죠. 쪼개 올라옵니다. 쪼개 올라옵니다. 이거 쪼개 올라옵니다. 내가 마무리! 홍성진이야! 와, 역시! 초대 대회 우승자답네요. 아, 명불허전 홍성진입니다. 와, 네이마르도 쪼개 들어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와, 실제 바르셀로나의 축구를 보는 듯한 플레이를 지금 보여준 네. 홍성진 선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올려줄 거라고 누구라도 생각했을 텐데 자, 한 사람 제끼고 두 사람 제끼고 그렇죠. 자, 올라오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메시에게 메시. 와, 완벽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3대1로 앞서 나가는 홍성진. 자, 남창희는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죠. 예, 맞습니다. 자, 호날두, 알스리도 배워왔고 그렇습니다. 자, 디마리아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정철기 씨께서도 네. 얘기했듯이 벤제마의 달리기 자, 옵사이드죠, 옵사이드예요. 좀 급했습니다, 옵사이드. 자, 정철기 씨께서는 이제 벤제마로 바꾸라고 하는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3대1로 지나. 네. 네. 남창이로서는 초반에 그 호날두에게 있었던 1대1 찬스를 놓친 게 두고두고 뼈가 아프죠. 네. 네. 그것만 아니라 3대2. 그렇죠. 아직까지 펠레르 스코어로 갈 수 네. 있는데. 자,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3대1 이상 아직 모르고요. 사비 공 잡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자, 급하지 않죠. 자, 그렇죠. 천천히 옵니다. 그래요. 수비수가, 자, 수비수가 달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X만 눌러서는 뺏을 수가 없습니다. 농락합니다. 자, 농락해요. 그렇죠. 쏘 위쪽에 피었죠, 사비. 안 차요. 얘는 안 차요. 아, 자, 역습인데 빨리 가야죠, 호날두. 지금이야. 왔어요. 호날두, 피케. 피케. 이거 어떻게 해요? 피케. 자, 이거. 피케. 아무 소리. 아, 젖지 못했어요. 자, 아직까지는 레알 마드리드. 자, 베일. 손급박 쓰면 안 돼. 아,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골을 넣어줬다면 또 알 수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자, 세르조 라모스, 디마리아 쪽으로 다 옵사이드. 자, 호날두.
아주 협력 수비. 네. 기본적으로 네모와 X를 동시에 누르는 수비로 인해서. 네. 네. 이게 레알 마드리의 어떤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렇죠. 호날두를 이용을 하면 정말 최고의 팀이지만 만약에 네. 호날두가 막혔을 때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수비하기 너무 쉬운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는 이 공격만 계속 고집하면.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처리 되면 멀르게. 우와! 아, 정말. 네, 아 정말 컵백 예술로 들어갔는데 아 이거 그냥 호날두가 처리했으면 어땠을까요? 자, 자 러닝슛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자, 자 하지만 골키퍼 커셔! 커셔스 잡지 못하고요. 커셔스 글쎄요 잔디 상태가 아. 예 고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세르지로 넘어왔어. 자 좋아야죠. 지금 조질 시간이었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홍성진은 이긴 붙일 거예요. 자 이제 시간 추가 시간 포함해서 약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홍성진 네. 급하게 안 갈 겁니다.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렇죠. 자, 메시, 메시. 네. 자, 기본적으로 2대1 패스를 능수능란하게 쓰고 있어요. 저렇게요. 네. 자, 지금 3대1로 지고 있는 남자. 어, 자, 이거. 맞습니다. 무조건 살려야 돼. 넣어야죠. 무조건 살려야 돼. 넣어야죠. 무조건 살려야 돼. 밀어붙여. 아, 이렇게 되면 추가 시간. 자, 발데스까지도 발재간을 부리는 거 보십시오. 네. 아. 별다른 부상이 없었던 걸로 봐서 추가 시간 1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홍성진 선수의 자, 1회전. 아, 1회전. 예. 승자로 장수 가게 되겠습니다. 자, 아드리안 올라오고. 자, 보죠. 자, 메시 보겠죠. 조금씩 어디로 볼까요? 자, 앉혀. 앉혀. 자, 앉혀. 어. 다시 한번 모드리치. 송. 자, 줄커서 계속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자, 이번에 반칙 얻었네요. 자, 이제. 홍성 선수 영리한 플레이인 거죠. 이 네. 상대방 진영에서 90분을 다 쓰고 나면 네. 공을 뺏기더라도 하프라인 근처에 가면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선수들 엄청나게 또 몸싸움을 하면서 자 그러면 바로 그 다음 경기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메시 그대로 자 카시아스 잡고 자 이제 골킥 차주면서 이제 끝나겠죠? 아, 끝나겠죠? 네. 자 약하게 자 이렇게 되면 아, 홍성진 대 남창희에게 홍성진의 3대1의 승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전까지만 해도 뭐 엄청난 아 그 행여나 역사가 터지는 줄 알았지만 어쨌든 아, 배당골은 0.9배 나왔습니다. 자 남창희 선수, 남창희 선수, 예, 네, 저희 어,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시즌 올 때 네. 시드를 사야 돼요. 아. 제가 지금 한 두 달만 연습했어도 네. 지금처럼 2점 차로 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 예. 오,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네. 사실 제가 2011년은 엄청 잘하거든요. 네네. 근데 2013년에서는 역시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그렇죠. 예, 네. 좀 안 되네요. 그래픽에 네. 도트의 느낌. 방탈하셨는데 네.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이제 빨리 탈락하셨는데 어떻게 되시는지요? 술 먹으러 가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 남창희 씨에게 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 계속 시청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십시오. 자, 감사드립니다. 자, 남 매니저 별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말이죠. 이제 이종수 대 HG, HG 대 이종수의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종수 선수 지금 전화를 받고 있네요. 잘생겼어? 아, 둘 다 잘생겼어요. 아, 정말 잘생겼다. 아, 자,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수 선수. 네. 좋습니다. 자, 팀 우선 선택권을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 나가고 있고요. 가위바위. 네네네. 가위바위보. 자, 이긴 팀이 팀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HG 씨 어떤 팀 하시겠습니까? 저는 레알하도록. 레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수 씨는요? 아, 방금 전과 같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진 않지만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엘 클라시코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HG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종수가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시 네. 네. 계속 엘클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근데 첫 번째 경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 선택이지만 네. 이제 8강전부터는 저희가 나라 10팀 그리고 클럽 10팀을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죠? 뭐 다양한 네. 뭐 AC 밀란 대 맨시티 그다음에 뭐 벨기에 대 네덜란드 이런 경기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위닝 11 올스타 토너먼트 시즌 2 아프리카 TV의 또 스폰을 받아서 협찬을 받아서 또 이렇게 또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바르셀로나의 이정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H 유진인데요. 우리 H 유진은 벤제마를 최전 방에. 오, 네, 아니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끝까지 뭐 아직은 약을 다. 그러네요. 벤제마가 최전 방이고요. 벤제마가 최전 방입니다. 호날두가 오른쪽, 베일이 왼쪽 그리고 중원에는 이스코 모드리치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대로 바르셀로나의 이정수 선수는 메시를 최전 방으로 넣고요. 네. 산체스를 오른쪽으로 또 밀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요게 패치가 언제 패치야? 최근 패치입니다. 아 그 인위가 네. 좀 빠졌구나. 딱 95, 97이었었는데 네, 아주 최근 패치로 제가 일상 트리플에서 풀스방에서 받아왔습니다. 아니야 거기 좀 이상해. 이상해. 토레스가 막 89대 자 세팅을 볼까요? 지금
별다른 거 없는 것 같고요. 아, 경기 바로 시작으로 가십니까? 아, 그렇게 하셔도 되죠. 네,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김같이 김정우 씨의 경기 결과는요? 몇대몇으로 2대1로 우리 개그맨 김같이 씨가 또 승리를 거둡니다. 자, 우리 배우 김정우 씨는 아쉽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맙니다. 아쉽습니다. 예. 뭐 시작하나요? 뭐 이렇게.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H유진 씨랑 한 3년 전에 한번 붙어봤어. 네. 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용만 씨께서 네. 내가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위닝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LA 최고, 가수 중에 최고. 저한테 6대 0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꼈죠. 개그맨이 이길 자리 없다. 그런 생각 느꼈는데 10년 또 어떻게 됐죠? 그것도 이게 그러니까 많이 싸우고 있는 사람과 협전해 본 사람은 차이가 있죠. 좋습니다. 자, 메시의 오른쪽으로 밀어주고요. 레알 마드리드. 이, 자, 이정수 씨가 바르셀로나죠? 네,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 이정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어, 자, 자, 요거 야, 옵사이드. 굉장히 옵사이드입니다. 아무래도 대회는요 실제로 평소에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실력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모르게 긴장돼. 아, 너무 긴장돼요. 왠지 모르게 서두르게 되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패턴이 뭐 기본적으로 위닝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3개? 4개 정도 있는데 네. 경기를 하다 보면 네. 대회에 나오다 보면 패턴이 한 2개 정도 줄어버려요. 네, 자기 그냥 크로스 이기고 싶은 뭐, 마음에 네, 뭐 세이브 축구할 때가 있고 네. 네. 그냥 뭐 수루 치달? 네, 치달 네. 네.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말리는 거거든요.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어우, 좋은 지역이구죠. 호날두. 이 정도면 무예전 직접 가나요? 직접 슈팅! 아, 자! 자, 요건 발데스랑 2대1 플레이했으면 어땠을까요? 호날두가 세게 쳐고 발데스가 펀칭, 벤제마가 헤딩. 아, 그걸 한번 노렸던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네. 자, 파란 최전방 나와주면서 세르지오 라모스. 자, 옵사이드 아닌가요? 옵사이드 아니고요. 호날두 그대로 올려주고요! 벤제마. 벤제마 이거 걸렸으면 무조건 골이거든요. 골이죠. 예. 아, 자,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 아무래도 호날두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네. 그러니까 왜냐면 호날두는 그 늘 써도 좋긴 하지만 예쁜 칼입니다. 계속 저쪽에 쓰고만 있으면 네. 그쪽으로만 수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반대편으로 찢어주는 게 어떨까. 그렇죠. 생각됩니다. 의외로 호날두에게 집중을 할 때 옆에 있는 뭐 베일이라든지 벤제마에게 넘겨주는 거. 네. 노마크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사비에 온다는 거. 자, 중원에서 지금 지금 초반 느낌이요. 박빙의 네. 느낌이에요, 약간. 네, 아직 네. 그 네. 서로가 서로의 실력을 네. 잘 판가름하지 못해서 그런가. 약간 조심스러운 감도 있고요. 네. 네. 사비 잡아주고 밀어주고 다시 한번 사비 쪽으로. 자, 열어줘요. 카시아스 잘 나왔어요. 벤제마. 자, 다시 한번 빠르게 빠르게. 자, 메시. 자, 네이마르 봅니다. 네이마르 오! 골대! 골대! 엄청난 공격 나왔는데 저 로빙수루였죠? 네, 로빙수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이만큼을 한단 말이죠. 네, 이종수. 와, 준비 많이 했네요. 자, 다시 한번. 자, 홍성진의 한을 풀려놔서 네. 자, 여기서 이기면 홍성진을 만나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원하던 대로 됐습니다. 자, 산체스. 그렇죠. 아, 오! 위쪽으로 빨리 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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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 직접 슈팅! 아! 자, 맞고 네이마르 직접 슈팅! 아! 네이마르가 살짝 잡고 찼어도 아, 페페 몰려 구석을 스스로 엔드라인을 달려가면 자기가 몰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풀스가 한 덴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저쪽에서 할 수가 있는데 모두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다려주고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새벽 2시까지 해야 될 판이에요. 자, 여기서 누가 이기면 나랑 붙을 수 있다라고 지금 네. 헛된이망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4,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홍동명 씨 자 준비하고 계시고요. 자, 메시 네. 노업입니다. 이쪽으로 하지만 아. 꺼내주고 있는 라모스 씨가 그 반면 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홍성진 씨한테 당했던 전술을 지금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썰어가기. 네. 바르셀로나는 그때 가장 급해야 되거든요. 공격력이 치달은 아니에요. 자, 베일 끊어 들어올 때 반칙이죠. 그대로 하지만 모드리치. 자, 빨리 날려 쳐야죠. 자, 베일 올라가요. 자, 베일 맞습니다. 자, 올라가. 바로 올라가. 헤리 뒤쪽으로 빠지네요. 자, 이거 아니죠. 이니에스타. 자, 지금 이정수 너무 급했어요. 이거 잡아가지고 역습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지금 이니에스타 말도 안 되는 플레이. 실제로 이니에스타처럼 플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연봉 깎이는 소리가 뚝뚝 들어갑니다. 자, 이스코.
자, 진짜 쉐팅! 아, 네, 괜찮아. 이렇게 파이도 안 걸리는 이스코입니다. 자, 하지만 유효 슈팅이 4개가 이정수. 네. 그리고 HG는 고작 1개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레알이라는 것 자체가 네. 진짜로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네. 그냥 호날두에게 또는 벤제마에게 논스톱 찬스가 난다면 바로 네. 또 골 결정력으로 성공 볼 수 있지 않을까. 유효 슈팅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축구에는 우세승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는 한 골 승부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좀 감히 해보는데요. 굉장히 철합니다. 네. 자, 마스체라노. 자, 마스체라노.